이게 역전 할머니 요거를 며칠 전에 저 와이프랑 애기 좀 재우고 맥주 한잔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시켜봤는데 안주랑 구성 괜찮더라고요. 근데 아쉬운 게 여기 꼬지구이도 있었거든요. 근데 주말은 바빠서 꼬지구이를 안 하나 봐요. 배달 목록이 없더라고요. 염통꼬지가 사실 좀 염통꼬지가 많이 땡겨가지고 저기 배달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여기 이게 있습니다. 아 여기는 이게 있습니다. 먹태. 여기 먹태 진짜 훌륭하죠? 아 요거는 와이프가 먹다 해놓고 배불러서 안 먹은 라볶이도 좀 불었네. 에이. 생맥주를 캔으로 해가지고 지금 3+1 그 이벤트 하더라고요. 배달 주문하신 분이 한해서 4,000원인가? 해가지고 3캔 시키면 1캔 더. 예. 야 진짜 이건 무슨 오늘 광고하는 것 같다. 아 진짜 근데 여기 자 땅콩은 서비스로 주신 것 같은데 어우 오징어 잎. 아 오징어 잎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. 우리 사장님들 아 현기증 나신다고 캔 생맥주 아우 한 모금 쏴서 하시죠. 쏴서 어우야. 맥주에 먹튼 진짜 미쳤다. 응? 와우. 가서. 자, 오징어 잎. 나름. 라볶이 맛은 좋은데 사실 오늘 요거는 잘 안 땡겼거든. 마누라가 먹고 싶다 시켰는데 마누라가 안 먹는다 해가지고 먹태 최고입니다. 아, 그쵸. 불꽃 오징어 드셔주세요. 아 불꽃 오징어 당연히 먹어야죠. 요것도 기가 막히죠. 에이 불꽃 오징어. 자, 어서 들어오세요. 자, 사사. 아. 기름진 느낌 싹 날 때 아이 진짜 뜯어졌냐. 잠시만요. 기름진 거 한 모금 하고 아, 야 생맥이라 그런지 바닥이 싹 깔려요. 탄산이 팍팍팍팍 엄청 많이 쏘지 않고 역전 생맥주 맛은 어떤가요? 솔직히 정말 솔직히 캔은 조금 덜하죠. 예. 얼음 그렇지. 이제 빵순아 얘기하는 것처럼 할맥은 솔직히 얼음 짠 맥주가 최고죠. 아쉬운 대로
예, 아쉬운 대로 솔직히 먹는 거고, 아, 그 얼음장에 들어있는 맥주가 최고죠. 땅콩은, 아, 좀, 자, 자, 잡사 스타일로 먹으려면, 이렇게 해서, 어이, 쏴서. 아, 땅콩은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맛있는 게 아니네. 아, 적당히 많으면 많으면 세 개? 두 개 정도 먹는 게 좀 적당하고, 뭐든지 적당한 게 맛있네. 아. 자, 나름 먹태시키면 이거 껍질 먹는다 안 먹는다? 이거 혹시 먹태시켜가지고 껍질 안 드시는 분들 진짜 나 보내주세요. 내가 다 먹을 수 있으니까. 저는 오징어 껍질, 이 먹태 껍질 이런 거 버리시는 분들 진짜, 아, 개인적으로 좀 미워. 이게 진짜 맛있는데 이 껍질이 바삭하면서, 아, 에이, 사자. 아, 아이, 김말이. 오징어 입은 뼈가 없는 건가요? 오징어 입이고요. 아, 이거 뼈 발라진 거예요. 예. 뼈 소리 안 나잖아요. 예. 바사삭 거리는데. 이게 안 발라졌고, 뼈라기보단 이게 안에 딱딱한 게 있는데, 저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. 자, 맥주 세 개째 나오고 있습니다. 아이, 쏴서. 아. 시원한 생맥주, 쏴서. 아우, 오징어. 우리 또, 티끌모아 파사님. 술이 사라지는 맛으로 원하시니까. 야, 이거 생맥주는 또 생맥주를 나름대로 따는 또 이런 느낌이 나네, 또. 오, 야. 자. 아우. 싫어하는 음식 있으죠? 아, 저도 당연히 싫어하는 음식 있죠. KDW님, 저도 싫어하는 음식 당연히 있죠. 바퀴벌레가 들어간 짬뽕, 예. 날파리가 많이 빠진 국밥, 똥 제거가 덜 된, 내장 국밥, 그리고 뭐, 예를 들어서 뭐, 담배 꽁초가 들어간 국수, 먹으려고 봤더니 벌레가 개어나고 있는 회, 예.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요, 예. 자, 무슨 맥주예요? 요건 이제 생맥주. 캔 생맥주예요. 원할머니 맥주. 아. 역전 할머니 맥주. 원 할머니 맥주는 뭐냐? 사사. 아. 아, 지금 차가운데 너무 오래 있었구나. 원래 지금 좀 쓱 올라오면서, 지금 거품 올라오고 보이시죠? 예. 차가운데 오래 있으면 이게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. 자자.
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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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. 아유. 서서. 얘는 왜 날라가냐? 아우. 자. 아우, 이 김말이. 자,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게 있는데, 녹화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, 여러분들. 네. 아, 여러분들, 남은 안주는 이제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과 소통하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. 바이바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